나는 칼로 목을 벨 거다. 유리로 깨가지고 나는 찌를 거다. 이런 마음이 타살의 마음이 둘 다한테 너무 많은 거라. 이시가전 김씨 명당을 둘러보니 엄마의 예간 빠르고 직간 빠르고 꿈의 선몽 빠르고 외가열에 김씨 가정에 외가열에 누가 모셨다가 던졌노? 할머니가 모셨다고 했는데, 그 던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. 그래, 김씨 가정에 신을 모셨다가 던진 흔적이 보이고 신주단지 모셨다가 내 모신 흔적이 보인다. 김씨 명당에 심뿌리가 있다고, 심뿌리. 심뿌리 말명이 있다고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심뿌리 말명에 벌전이 들어왔다, 이란다. 그게 뭐냐면, 이 아들이나 딸이나 벌을 받은 이유를,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한다. 신을 건드려 놓고, 제대로 오사마리 끝, 마무리를 안 지었는 그 벌전이,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. 끝에 할머니가 모시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못 짓고 돌아가셨다. 그럼 이걸 왜 모시게 됐을까, 할머니가? 본인이 신기가 있으니까 모셨을 거 아니야. 그렇겠죠. 아무 신기가 없는데 모시나. 그냥 모셨다 소리만 들었어요. 어디 가서 물어봐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, 니는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, 자석들 명줄라 복줄라고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니까, 본인이 이상한 현상들을 느끼니까 가서 물어봤을 거고, 그런 현상들 때문에, 할매는 받아서 빌 수밖에 없었다, 이 말이다.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모셔서 제대로 갔느냐? 그게 아니다, 이 말이다. 모셔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 생기니까, 할머니가 또내 모셨다가, 잘못 모셨다 해서 다시 모시고, 또 이랬다가 저랬다 했던 흔적이 보인다, 이 말이야. 엄마를 보니까.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벌전으로 들어온다고. 그첫 번째는 이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 엄마가, 또 엄마 사주에는 이런 감을 갖고 있다고, 신감을. 본인이, 듣기는 들었는데 인정 안 하고.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부리려면 제대로 부려야 되고 안 그러면 업양감으로 이렇게 주는데 감은 있으나 벌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먹었던 그 주력줄의 벌전을 들고 이 이시집에 시집을 왔단 말이야. 그래 처음에는 괜찮았다. 처음에는 괜찮고 사는데 너무 엄마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야. 첫 번째는 재물에도 고통이고 먹고 사는 게두 번째로는 이시 가정에 시집을 와가 사람 대접을 못 받아봤다. 너무 불쌍하다. 네, 너무 불쌍해, 내가. 다시 가라면 이 길을 못갈것 같아. 안 가요. 신랑이 눈 돌아서 해대도 왜 그런지를 몰랐고. 모르지. 새끼들 요만큼 요만큼 어릴 때부터도 엄마가 보따리를 쌌다 묶었다 쌌다 묶었다. 저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못 가. 못 가고 악착같이 해서 엄마가 살아남았다. 네. 근데 이 아이들을 2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서서히 서서히 신바람에, 조상바람에, 신벌전에, 조상벌전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 자리를 못 찾는 거야. 그래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, 엄마는. 아직 어리니까 영도 철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30대부터는 걱정이다. 30이 넘어가고 33살이 넘어가면서 엄마 고통이 시작이 됐다고. 왜?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, 내 인생을 포기하고, 여자인 것도 아내인 것도 다 포기하고,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하루도 안 놀고, 도나 도나, 왼수에 도나 하고, 개도 안 물어가는 그러면 돈 때문에 죽어볼까, 살아볼까. 너무나 힘이 들어서, 아이들이 30줄이 넘어가면서부터, 아차, 이게 잘못됐구나. 참다 참다 안 돼서 엄마가 물으러 한번 가면, 담은 2, 300만 원이라도 천도제 해주라 해서, 팍팍 긁어서, 굶다시피 해서, 허리를 졸라매고 엄마가 빌었다. 하루가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그대로니 시간이 점점점점 지나가서 지금 40대가 넘어버렸다 애들이.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고. 맞아요. 좀이나 나아가, 좀이나 나아가면서. 가면 갈수록 악의 입처럼 벌어지고 그러면 김씨 가정에는 그 벌전 때문에 들어온다 하면 이씨 가정에는 내가 아까 보니까는 험하게 죽은 조상이 있다. 여기에도 청춘의 삼촌자가 됐는지 길거리에서 노중의 객사 사구사로 간 조상이 보인다고. 그래서 험하게 사구로 죽은 조상 앞을 서서 너희 신랑이 그렇게 험하게 사구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. 답답하다.
왜 몰랐노? 그러니 시아버지도 좋게 안 죽었다고 내 입장에서는 봐지고 시아버지 형제자 삼촌자 너 중에 객사 사고사 타살같이 죽은 조사 그 다음에 신랑 사고사 다 들어와서 나한테 풀어달라고 그래서 저 아들한테 시작을 했다. 그래서 술을 먹으면 눈 돌고 눈이 돌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싸움질이 나면 끝장을 볼라 하고 제어가 안 된다. 근데 이게 아들만 있다가 어느 날에서부터 지금 딸도 그런다. 내가 봤을 때는 아들만 그랬지 딸은 안 그랬거든. 네, 딸도 그래요. 같이 지금 올 한 해 엄마의 운세가 이민년 운세가 숟가락이 하나 나가라 잘못하다가는 누구를 찔러서라도 저 아들이 감옥살이를 하든 창살 이게 지금 계속 들어온다. 이 말은 엄마가 몰라주면 저 새끼를 사고를 쳐서라도 지 모가지 지 못 끊게 감방이라도 놔둬야 살 거 아니야.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교화가 되든 개화가 되든 지금 이 상황에 살들이 이렇게 다 들어왔고 특히 아들한테는 타살줄도 들어오지만은 횡액살도 들어와. 횡액살이라는 거는 이래 서 있다가 종으로 이래 서 있다가 횡으로 넘어지면은 죽는 거거든. 쉽게 말하면 죽을 운세, 숟가락이 하나 나갈 운세 이게 많이 와 있다. 그리고 이 시가정에는 또 세 번째로 뽑자 하면 산소를 누가 이장을 했는데 묘탈바람이 분다. 시아버지 산소를 했는데 그걸 이장을 한 것 같아요. 그쪽 집 식구들이. 엄마야 내가 보니까 산소에 수궁수맥살이라고 물이 차고 가지가 다 뚫고 들어가서 동물들이 다 헤집어 놓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지정신이 아니고 판단을 할 때 눈빛이 벌써 네, 달라요. 다르고 그러니 이 주력줄이 다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삼도천을 못 건너가니 사자와 교합이 되고 교합이라는 건 조상이 사자의 그 기운을 갖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자기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야. 나는 칼로 목을 벨 거다. 유리로 깨가지고 나는 찌를 거다. 이런 마음이 타살의 마음이 둘 다한테 너무 많은 거라.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순리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 능력의 제어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다. 그래서 엄마가 진짜 살기가 어렵다. 어려워. 정말 저도 오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을 들 정도로 어려워.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있을까? 자식이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.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이 시가정에 시아버지 직업이 뭐였는데? 시아버지 직업이 옛날엔 집을 짓는 걸 했다고.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물, 집, 터주, 측간 이게 다 동통어 났다. 근데 이게 증계측은 물론이요. 증계측. 남의 집을 증축을 해주거나 개축을 해주거나 나무 집에 있는 성주. 이 성주를 다 건드리면서 그 성주의 파사를 아버님이 다 맞은 거야. 그러니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살 때부터 이 기운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남한테 못할 짓을 하니까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못할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을 맞고 죽는 거야. 이 기와 고가 협기가 돼 있는 이거를 파주지 않으면 이 조상이 천도 되기가 상당히 힘든 거야. 중천에 하도에 지금 다 깔려있다라는 얘기거든. 깔려있으면 누구한테 오노? 자손들한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라. 쟤네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주에 약해서 탔을 뿐. 그러니까. 내 조상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. 근데 그러면서 허주어신 잡기 뜬기들이 들어오고 모진 말명들, 모진 악기들이 조상들 뒤에 딱 유착이 돼서 이렇게 흔들어 제끼니까 저 아이들이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이시 가정이 됐던 김씨 명당에 이런 아까 내가 쭉 뽑아줬던 이런 벌전들을 어떻게 해서든 제어를 해서 저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서서히 닦아가면서 엄마가 좋아지도록 해서 자기 짝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. 조상들이 갈 길을 잃었는데 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갈 길을 가겠어? 못 가요, 쟤들이. 싹 다 구슬에서 닦아내고 시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상담소나 정신과도 데리고 가고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
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봐야 돼.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아들이 좀 술을 많이 먹고 의도치 않는 행동과 성인 ADHD처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참 입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정 명당에 친정열에 신을 모셨던 흔적이 보이고 이 말명 불의에서 들었어서 이 지금 신랑 집에 있는 성씨랑 다 버리고 살지 말자 하는 기운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랑 집에 이렇게 영적 예찰을 해봤을 때 산소 이장 바람, 묘탈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고치는 동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적살신이라고도 하고 적살신 이렇게 표적을 딱 두고 그 다음에 추포를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적살신이라거든요. 죽은 조상이 편안하게 있지는 못하니 산 사람이 계속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은 조상들이 험하게 죽은 조상 객사 타살 이런 조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당대 신랑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구사로 그래서 그런 영가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있다면 이렇게 1번, 2번, 3번, 4번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드렸던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.